머슬맨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이 앱에 있는 이유는 오늘은 인버티드 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인버티드 로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턱걸이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턱걸이 대신이 될 수는 없어요. 턱걸이는 풀업풀 다운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동작이고 인버티드 로우는 말 그대로 로우입니다. 룰을 젓는 동작, 몸을 관통하는 거죠. 그래서 광배근에 옆라인이 아니라 뒷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인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턱걸이처럼 내 몸을 당기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이제 턱걸이를 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다. 사실 그래서 인버티드 로우를 잘 하시게 되면은 턱걸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버티드 로우, 턱걸이 풀다운 풀업 개념이 아닌 로우라는 개념 기억하시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봉의 높이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힘들어져요. 높으면 높을수록 쉬워집니다. 운동의 뭐 부위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좀 높게 해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자, 일단 그립은 우리 원래 로우 할 때처럼 넓어도 되고 좁아도 되지만 한 이렇게 어깨 너비 정도? 이 정도 잡아줍니다. 어깨보다 조금 넓게. 자, 그리고 발이 나가는데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목으로 당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가 내 골반 정도 올 수 있게 잡아줍니다.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중요해요. 어깨를 눌러주시는 거예요. 어깨를 눌러주고 명치 쪽으로 이 발을 당기는데 어깨가 절대 뜨면 안 됩니다. 누른 채로 발을 쭉 당기면서 광배의 수축을 느끼시는 거예요. 근데 이 수축을 할 때 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꿈치를 밑으로 눌러주면서 광배근의 수축 그대로 풀어주고 다시 광배근 수축. 자,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광배근보다 조금 위로 가는 느낌이 든다, 승모근에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싶으면 발을 조금 더 가져가 주시면 돼요. 몸쪽으로 어깨 눌러놓고 팔꿈치 꾹. 이게 바가 내 몸에 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깨를 눌러서 팔꿈치를 뒤로 보내서 광배근을 수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수축을 하고 무게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 인버티드 로우를 하시면서 이거를 뒤집어서 할 바에 그냥 바벨 로우를 하지 왜 인버티드 로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. 사실 벤치프레스도 있고 덤벨프레스도 있고 체스트프레스 머신도 있고 한 부위당 다양한 종목의 운동이 있어요. 동작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내 몸에 색다른 자극, 내 몸에 색다른 자극을 주는 거예요. 조금의 변화를 줌으로써 내 몸에는 오늘 똑같은 걸 하질 않네 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운동의 다양성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벨 로우도 당연히 좋은 운동이고 뭐 머신, 롱풀 다 좋은 운동이지만 인버티드 로우 충분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등 운동 루틴에 한 번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인버티드 로우 뒤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